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번 주 주요 수뇌부가 참여한 가운데 나란히 반도체 전략 수립을 위한 전사적 회의에 돌입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 출장길에 올라 AI와 반도체 성장 동력 점검에 나선 것에 맞춰 어떤 전략적 승부수가 채택될지 관심입니다. 김희슬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초격차 상실이라는 위기 속에 지난달 원포인트 인사로 전격 교체된 전영현 반도체 부문장 주재로 내일 글로벌 전략회의에 돌입합니다. 지난해 반도체 부문 15조 원 적자에다 AI 핵심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부침을 겪는 상황에서 주요 임원들이 머리를 맞대 돌파구를 찾기 위한 자리입니다. 경쟁사에 밀리고 있는 HBM 엔비디아 납품 문제를 비롯해 메모리 반도체 근원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HBM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가운데 최근 메모리 3위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이 공격적인 투자로 내년 시장 점유율을 25%까지 끌어올린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삼성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지금 D램에서 굉장히 많이 따라왔잖아요. 양산 시설만 많이 갖춰지면은 해볼 만하다. 그런 자신감이. AI 등 첨단 산업 선단 공정에서 대만 TSMC에 뒤지는 파운드리 사업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객사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최근 미국 출장에서 메타와 아마존, 퀄컴 등 글로벌 CEO들과 사업 협력을 논의했던 만큼 이번 전략회의에서 출장 성과가 구체적 사업 계획으로 도출될 거란 기대감도 나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는 28일 그룹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하반기 전략 수립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룹 차원의 사업 재편으로 유동성을 확보해 핵심 사업인 AI와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HBM 주도권 탈환을 위한 경쟁사 추격이 거센 만큼 SK로선 취약점으로 꼽히는 AI 반도체의 생산과 기술 격차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반도체와 AI 사업 점검차 미국 출장을 떠난 최태원 회장은 현지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삼성과 SK의 반도체 주도권 쟁탈전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하반기 조직 개편의 폭도 예상보다 커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